모의고사가? 아, 18번부터 45번까지 있어요. 중간에 세 문제 빠지지? 도표랑 실용문 내용 일치. 그리고 18, 19 안 할게. 18, 19는 안 나올 가능성 크고 목적이랑 분위기 있잖아. 안 나올 가능성 크고 나와도 맞출 수 있어. 근데 숙제는 해. 알겠지? 숙제는 해. 그 단어도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 전체 몇 문제죠? 20번부터 하면은 여기서 3개 빼면은 몇 개야? 아, 은규야 몇 개야? 주문이 몇 개야? 일단 40번까지 21개. 장문 독해 요거 두 개니까 23개. 3개 빼면 20개거든? 20개? 네. 20개? 장문 독해까지? 그러면은 우리 몇 시간 남았어? 3시간 남았지. 그치? 시험이 목요일이니까 그 전날 수업 못 하잖아. 3시간 남았고 오늘 포함해서 3시간. 그러면은 하루에 몇 개씩? 7개씩. 그래서 오늘 7개 하고 다음 시간에 8개 하자. 장문 독해니까 끝에. 그다음에 계산해야 되냐? 5개죠? 여기 장문 독해? 여기 찾아. 오케이.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좀 읽을 시간을 좀 줄게. 니네가 좀 내용을 알고 들어야 효과적이야. 자, 일단 스토리텔링이랑 유의어 옆에 딱 두고. 자, 18, 19 패스하고 20번부터 보자. 자, 20번 옆에 이거부터 쓰고. 어휘 문법 무관한 문장인데 그 무관한 문장 한 문제 나오잖아. 제일 쉬운 거. 자, 어떤 질문이 무관한 문장 나오죠? 일단 엉뚱한 문장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니까 짧은 질문, 긴 질문? 엉뚱한 문장 하나 집어넣어야 되니까 짧은 질문이지. 긴데 한 문장 집어넣으면 더 길어지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주제랑 상관없는 문장 찾는 거니까 주제가 뚜렷한 질문. 정리하면 주제가 뚜렷한 짧은 질문이 무관한 문장 찾기가 나오죠. 뚜렷한 짧은 질문. 이거 제일 쉬운 거지 뭐 이거. 자, 이 질문이 그렇죠. 보통 20, 21, 22, 23이 보통 이렇죠. 자, 그러면 일단 쌤이 스토리텔링의 제목을 불러줄게. 빈칸 채워봐. 자, 뭐의 도입으로 인한? New technologies,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저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모적인, 양면적인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거기 양면적인 영향 위에다가 장단점이라고 써. 양면적 영향이 장단점이야. 알겠지? 자, 그럼 보자. 자, 1번, 2번이 TS야. 주제만 잘 표시하고. 1번, 2번 TS. 자, 1번, 2번을 읽어보고 거기 스토리에 빈칸 채워봐. 자, 시작. 그렇지. 자, 1번 이거 볼게. 자, 1번.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신기술들의 도입은 주어 뭐지? 주어. Technologies까지가 주부지. 동사까지 주부. 주어는 뭐야? 요 정명구가 이렇게 꾸며줘. 자, 주부에서 뭐가 뭐 꾸며주면 뭐가 주어다? 꾸밈? 반년말이 주어다.
그래서 introduction이 주어고 단순히 복수니 단순이니까 요거에 맞춰서 해스가 되는 거죠? 수일치. 자, 신기술들의 도입은 clearly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have impact는 영향을 끼치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둘 다를 확실히 끼칩니다.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자, 2번. A good management of technological resources. 기술적 자원들의 좋은 관리는 까지가 또 주부고, 주어는 뭐야? 아까 1번이랑 똑같아. 또 전명구가 이렇게 꾸며주니까 management가 주어지. 또 단수니까 needs, s 붙었죠? 자, 기술적 자원들의 좋은 관리는 needs to take them fully into account. 자, 수거죠, 수거. take into account. 문이. account가 고려, 고려. 그러면 뭐뭇을 고려 속에 가져가다니까 고려하다야 그냥 고려하다. consider, consider. 그것들을 완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자. 그것들이 뭐죠? 그것들? 그것들이 뭐야? 그쵸? 신기술이 끼치는 뭐야? 장점과 단점, 긍정적, 부정적 영향들이야. 요거 둘 다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게 주제야. 그래서 빈칸에 못 들어가. 자, 신기술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둘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자, 다음. 지금부터 긍정적, 부정적 영향 뭐가 있냐? 예시가 쭉 나옵니다. 자, 3번 읽고 첫 번째 영향 써보세요. 시작. 자, 3번 읽어볼게. 길다.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sectors such as nuclear energy and agriculture. 핵 에너지와 농업과 같은 sectors, 분야들에서의 기술 발달들은 또 여기까지가 주부, 주어는 developments. 또 복수니까 provide S가 없죠? 수요일치 정보 똑같네, 똑같아. 이렇게. 기술적 발전들은 예들을 제공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신기술의 장점과 단점이 가장 잘 보이는 분야가 이런 분야. 핵, 에너지, 농업, 이런 분야. 오케이? 자, 어떤 예들, 여기 잘 봐. 어부의 목적어로 뭐가 왔니? 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오기 때문에 이 괄호 친 게 어부의 목적어인데, how가 의문사 아니야. 의문사 있는 덩어리가 주어 목적어 자리와 그거 뭐야?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어떻게 돼? 의주 동이죠. 그래서 따져볼까? how가 의문사지. 그 다음에 물어보자. 주어가 어디까지야? 뒤에 쭉 봐봐. 동사가 어디 나와? can a company가 동사니까 can 앞까지가 주어야. 겁나 길지? 그 다음에 동사. 자, 주어부터 보자. 주어 보니까 니네 잘하는 not only A, 그 다음 뭐야? but also B 구문이 되겠네요. 알죠? 자, A부터 봐. Environmental benefits, 환경적 이점들 뿐만 아니라 B 봐. risks to the environment of human health,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들. 2. How, 어떻게 can a company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 발전들에 수반될 수 있는지.
A company, 뭐 따라가다 수반되다. 기술적 발전들이 어떻게 수반될 수 있는지의 예들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쓰자. 자, 역량의 예로 뭐가 나왔지? 환경적 risks, 위험들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뭐야? benefits, 이점들이 되겠죠. 그렇지? 썼어? 하나는 단점, 하나는 장점.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읽고 두 번째 영향 써보세요. 시작! 여기 파란 거 어휘 중요하니까 잘 표시하고 노란 거 문법 위험이라고요? 응? 앞에? 앞에가 위험들 뒤에가 베너피스니까 이익들 자, 4번은 짧지? 자 보자 New technologies have profound social impacts as well. 신기술들은 as well 또한 깊은 사회적 영향들을 끼칩니다. 자, 무슨 영향이 왔어? 사회적 영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읽고 또 빈칸. 자, 5번 볼게요.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 이후로 하면은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아니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자, 쓰자. Since 과거, 이 표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므로 현재 완료랑 같이 쓰입니다. 이것도 문제 종종 나오지. 그래서 현재 완료 어딨니? 여기 딱 have changed. 항상 현재 완료는 뭐랑 비교하는 문제? 과거랑 비교하는 문제. 과거 안 된다. 그래서 여기 have가 반드시 와야 돼. 이거 빼면 과거지. 안 돼. 자,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 발전들은 변화시켜 왔대. The nature of skills needed in workplaces. 직장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기술들의 본질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ING냐 PP냐 필요로 되어지는 기술이죠? 되어지는 수동이니까 PP죠. 그 다음 분사구문이야 Creating certain types of jobs 어떤 종류의 직업들을 만들면서 그리고 Destroying others 다른 직업들은 없애면서 자, 분사구문 이것도 ing냐 pp냐 물으면 어떻게 풀어? 분사구문에서 이거 물으면 주어랑 능수동 따져. 주어가 뭐니? 예지예. 그럼 따져봐. 기술 발전이 직업들을 만들고 없애지. 능동이지. 그래서 ing. With impacts on employment patterns. 고용 패턴에 끼치는 영향과 함께. 고용 패턴. 취직하고 실직하고 그런 거. 그래서 그 빈칸에서 고용의 영향이야. 고용의 영향. 자, 이렇게 해서 영향의 예시가 끝났고 마지막 6번도 TS야. 주제문 강조. 자, 읽고 빈칸. 마지막 6번 읽고 빈칸. 자, 짧죠? 마지막 6번 New technologies need to be assessed 신기술들은 평가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assess 평가하다 S를 C로 바꿔봐 access는 뭐니? access 접근하다죠? 접근하다 접근될 필요가 있다? 좀 이상하지? For their full potential impacts 그것들의 완전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둘 다 평가돼야 한다 그래서 빈칸에 뭐 들어가니 모든
potential 잠재적 영향들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쉬운 지문이었고 넘어가자. 일곱 개니까 네 개 하고 싶까? 근데 뒤에 세 개가 엄청 쉬운 거 같아. 앞에 게 어디? 앞에 세 개예요. 앞에 거 세 개? 그럴까? 자, 제일 어려운 지문. 오늘 하는 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21번. 별표치고. 위에 거 써. 순서, 어휘, 문법, 지침, 의미. 내용은 별거 아닌데 문장이 어려워. 자, 스토리 주제 빈칸 불러줄게. 됐어? 자, 주제 빈칸. 북미 토착 요리는 어떻게 그것의 독특한 식품 무슨 성? 아이덴티티가 뭐야? 정체성을 상실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미 토착 요리 없어지고 있다고. 오케이? 응. 옆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지칭 의미. 밑줄이 가리키는 거. 자, 1번 TS 적어. 자, 읽고 빈칸. 적게요. North America's Naked Cuisine. 북미의 토착 요리는 met the same unfortunate fate as its native people. The same ASB가 뭐니? B와 같은 A야. 자, B. 북미의 원주민들, 인디안들, 원주민들과 똑같은 불행한 운명을 만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인디언이 멸종된 것처럼 북미 토착 음식도 멸종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은규야, 여기서 토착 요리는 인디언 음식이야. 인디언 음식. 오케이? 자, save for a few relics like the Thanksgiving turkey. Save for. 뭐야 이거? 이거 뭐 구하다가 아니고요. Save for 명사하면은 뭐뭇을 제외하고의 뜻이야. 제외하고. 아, 제외하고 그냥 두 개도 알아도 써봐. Except 알죠? Except for. Except for.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but이 전치사면 이게 뭐뭇을 제외하고의 뜻이 있어. 똑같은 거야. 근데 뭐 내용상 유형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추수감사절 칠면조죠? 추수감사절 칠면조 같은 몇 개의 유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멸종이 됐어. 오케이? 추수감사절 칠면조는 지금도 먹죠. 요게 인디언 음식이구나. 자, like가 뭐뭐와 같은 이니까 뭐 x, unlike 안 돼. unlike는 뒤에 명사 뭐다. 자, 그래서 빈칸 적자 뭐야? The same,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봐봐. 자, 지금부터 토착 음식이 사라져가는 징조가 하나하나 나와. 자, 2번 읽고 빈칸. 불행한이라서 못해요. 아, 뭐야, 뭐 불행한이네. 미안. 앞에 같은이 있네. 불행한이네. 맞네. 자, 볼게요. 2번. 확실히 we still have regional specialities. 우리는 여전히 지역적, 자, specialities 하면은 토착 음식이야. 토착 음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몇 개 있나 봐. 그러나 캐롤라이나 바베큐는 거의 항상
캘리포니아 토마토를 가지는데 그것을 써왔어. 양념해서. 뭔 얘기야? 지역끼리 음식이 막 섞여. 어? 토착 음식이 없고. 그리고 루이시애나 덤보라는 음식은 음식 이름이야. It's just as likely to contain Indonesian farmed shrimp. 꼭 인도네시아산 양식 새우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대요. 꼭 그만큼. 알지는 그만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지? 토착 음식이 없어지고 뭐가 생기는 거야? 알지 이거? 퓨전 음식 알지? 퓨전. 섞이는 거. 퓨전 푸드야. 퓨전 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쓰면 돼. 퓨전 음식화. 한글로 써 그냥. 퓨전 음식화. 그 다음에 자 3번 읽고 빈칸. 자, 3번 볼게. If either of these shows up on a fast food menu, 만일 이것 중에 either, 어느 하나가 show up, 나타나다, 나타난다면, fast food 메뉴에 나타난다면, 자, 물어보자. 이것들 중 하나, 이것들이 뭐지? 이것들? 요 두 개의 퓨전 음식이죠? 캐롤라이나 바베큐랑 루이지애나 건보. 요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 메뉴로 딱 나타난다면, 막 맥도날드 같은 데서. 자, with lots of added fats or HFCs. 많은 첨가된 지방이나, 요거 액상 과당이라는 뜻이래. 그 액체 설탕을 가지고 패스트푸드 메뉴에 나타난다면, we seem unable either to discern or resist corruption. 우리는 여기 해석 잘해라. 자, either A or B야. A 혹은 B. 그 다음에 unable to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해석 시작. 우리는 자, 맨 뒤에 corruption이 뭐야? 붕괴. 붕괴를 discern, 식별할 수 없고 또는 저항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붕괴 별표. 이거 뭐의 붕괴야? 토착 음식의 붕괴죠. 스페셜리티스의 붕괴야. 이거 빈칸 채우기도 나올 수 있는데, 빈칸 채우기 나온다면 단어가 바뀔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유의어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corruption, 부패 타락 붕괴. crash가 있고요. collapse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썼지. 2번. 패스트푸드화야. 패스트푸드화. 3번이 두 개냐. 그 다음에 3번은 엉뚱한 얘기가 와. 스토리 봐봐. 자, 지역 음식이 사라지는 그 이유로 지역 음식을 되살릴 방안을 모른다. 이런 엉뚱한 얘기가 가운데 낍니다. 자, 볼게요. We have yet to come up with인데 이거 해석 잘해야 돼. Have yet to까지 밑줄. Have yet to 하면은 아직 뭐뭐하지 못했다야.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 'Come up with'는 뭐야? 떠올리다. 우리는 아직 떠올리지 못했어. 그다음. A strong set of generalized norms. 강력한 일련의 일반화된 규범들을 떠올리지 못했어. 좀 말이 어렵다. 그 다음에 뒤에서 꾸며줍니다. 끝까지요. Passed down through families.
가족을 통해서 전해진 규범들이요. Pass down은 전하단데 전해진 규범들이죠? 수동 PP고요. 그 다음, 자, for savoring and sensibly consuming, savor, 맛보다, 맛보고 현명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자, for에 걸리는 게 두 개야. ing 두 개야. savoring, consuming. 가운데 end 있죠? end 양쪽 똑같아. 병렬 구조. 뒤에 게 중요하죠? 자, 뭐를? water, land and climate give us. 우리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맛보고 현명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가족을 통해 전해지는 일반화된 규범을 아직 떠올리지 못했다. 뭔 얘기야? 일단 이거부터 하자. 여기 밑줄 쫙 그시고요. 자, 문법부터 할게. 문법부터. What은 뭐뭐 하는 것이지. 그러면 뭐 X? 접속사 대시랑 비교하는 문제. 어떻게 풀어? 왔음 뒤에 불완전, 접속사 대신 완전. 여기 뒤에 왜 불완전이야? 뭐가 없어? give는 사형식 동사로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라 뭐뭐을 직접 목적어오잖아. 지금 뭐가 없어? 우리에게 us가 간접 목적어고 뭐를 주는지 직접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불완전 와시구나. 그 다음에 밑줄은 지칭 출원이야. 요 밑줄이 가리키는 게 뭘까? 우리 땅과 기후가 우리에게 준 것. 바로 뭐야? 지역 특색 음식이죠. 스페셜리티스가 되겠죠. 토착 음식.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지역의 토착 음식을 맛보고 현명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가족을 통해서 전해지는 일반화된 규범. 이게 무슨 말이야? 쌤이 좀 풀이해놨어. 거기 스토리 다시 봐. 지역 음식을 되살릴 방안 이런 뜻이야. 오케이? 지역 음식을 되살릴 방안을 아직 떠올리지 못했다. 그 얘기야. 좀 말이 어렵죠? 자, 마지막 5번, 6번 읽고 토착 음식이 사라져가는 마지막 징조 써보자. 자, 끝까지 볼게. 자, 우리는 그 대신에 a string of fad diets. 1년에 fad는 유행이야, 유행. 유행이 되는 식단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전부 1년에야. a string of 그다음에 앞에 1년에 또 뭐 있냐? a set of 다 똑같아. 1년에. 그다음에 뒤에서 꾸며 줘. 어떤 식단? 자, convulsing our bookstores and bellies. 우리의 서점과 배를 converse. 뒤흔들다. 뒤흔드는 유행이 되는 식단이야. 뒤흔드는 능동이죠? ing. One after another. 차례차례. At the scale of the national bestseller. 전국적인 베스트셀러의 규모로 차례차례 우리 서점과 배를 뒤흔드는 유행이 되는 일련의 식단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빈칸에 뭐 들어가? 유행하는 식단. 자, 마지막 6번도 같은 얘기야. 9 out of 10 nutritionists. 10명의 영양학자 중 9명이 view this as evidence. view ASB는 A를 B로서 간주하다. 그렇게 알아도 이것을 증거로 간주한대. 오해 증거 잘 봐라. 대절이 명사 뒤에 오면 무조건 부명사 꾸며줘. 대세 정체는 무슨 사? 이거 많이 했지. 앞에 evidence 증거 눈에 안 보여. 무슨 명사? 추상명사. 뒤에 보면 빠진 거 없어. 완전문. 앞에가 추상명사 뒤에가 완전문이면 대세는 뭐야? 동격의 접속사. 동적. 동적은 뭐랑 비교하는 문제? which랑 비교하는 문제. 그쵸?
GTX 많이 했죠? 해석은 뭐뭐라는 We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 우리가 전적으로 자 이거 수원데 lose one's marbles. 적자구나 lose one's marbles. 관용적 표현인데 자 marble 하면은 이거 이 표현의 기본 얘기해 줄게. 이게 대리석 또는 대리석 가구란 뜻이야. 그러면 누구누구의 대리석 가구를 잃다가 무슨 얘기야? 좀 의역하면 마음속에 대리석 가구를 놓을 공간을 잃다야. 마음속에 대리석 가구 놓을 공간을 잃다. 무슨 말이야? 이게 뜻이 와전이 돼서 정신 없어지다. 정신 없다. 뭐 실성하다. 통제력을 잃다. 뭐 이런 뜻이야. 옛날에 어떤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표현이야.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력을 잃은 증거로서 간주합니다. 무슨 말이야? 원래 문제가 이거 함축적 의미지. 무슨 말이야?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완전히 지역 토착 음식을 상실했다. 그치? 정체성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아, 요거 순서가 있었구나. 순서 묶어. 순서. 2. 2 한 덩어리. 그 다음에 3. 3, 4까지구나. 그 다음에 5, 6. 이렇게 세 덩어리 순서 잘 보시고, 포인트가 뭐니? 포인트는, 두 개네. 여기서 니스가 뭐냐 하는 거. 뭐였지? 요거. 캘리포니아 바비큐랑 루시에나 건보. 퓨전 음식. 그 다음에 여기 instead 앞에 보면 지역 음식을 되살릴 방안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 대신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워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오실까? 그래 하나 오시자. 앞에 게 좀 어려우니까. 자 이것도 별표. 쓰고 어휘, 문법, 순서 이것도 주제가 뚜렷하고 짧아. 그래서 무관한 문장 자 제목 불러줄게. 미래의 직장에서는 무슨 지능? 이 아이가 뭐야? 이 아이 감성 지능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감성 지능. 그거 이유 미리 설명해 줄게. 자, AI가 있고요. 감성 지능이 있어요. 근데 잘 봐. AI가 효과적이려면 어떤 AI가 효과적이야? 어떤 AI가 훌륭한 거야? 인간을 잘 흉내내는, 인간을 잘 모방하는 AI가 훌륭한 거지. 근데 봐라. 모방을 한다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감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훌륭한 AI일수록 이게 없다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모순관계야, 모순. 그래서 결론. AI가 발달할수록 감성 지능이 높은 인간이 유리하다. 이게 내용이야. 자, 스토리 보고 1번은 소재 속의 도입. 이건 쌤이 읽어볼게. 1번 보자. Perhaps, 아마도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AI의 advent, 도래, 출현이 may bode well for emotional intelligence. 자, 이 표현도 한번 써볼게.
vote. will for 하면은 뭐뭐의 좋은 징조다. 자, 반대말 쓰자. 뭐뭐의 나쁜 징조다는 뭘까? will 대신에 이를 쓰면 돼. 이어. 이어. 요게 불행한의 뜻이 있지. 하면은 뭐뭐의 나쁜 징조다. 여기선 will. 감성 지능의 좋은 징조일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TS 쓰고 읽고 빈칸. 자, 볼게. 아, 이거 하자 그냥. 이 지문에 보면 as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뜻이 달라.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 as 뜻. as는 뜻이 거의 20가지인데 수능에 나오는 뜻은 한 6가지가 된다. 우선 접속사일 때랑 전치사일 때 뜻이 다르다. 뒤에 주어 동사 올 때 즉 접속사일 때는 뜻 몇 개 외우라고? 다섯 개. 제목을 외워, 제목. 시간 이후 비례양태 양보. 시간 이후 비례양태 양보. 시간 이후 비례양태 양보. 비례 양태. 아이고, 좀 밑에 써야겠다. 양태 양보. 자, 간다. 시간일 때는 무슨 뜻,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이유일 때 무슨 뜻, 뭐뭐 때문에, 비례가 뭐야, 비례. 뭐뭐 함에 따라, 이런 뜻을 비례라 그래. 그 다음에 양태가 뭐니, 뭐뭐처럼, 뭐뭐만큼, 일본 말이야 양태. 뭐뭐대로 이런 말을 양태라고 하고요. 양보가 뭐니 비록 뭐뭐하지만 이런 뜻을 양보라 그러지. 근데 요 뜻일 때는 어순이 이때만 양보의 뜻이야. 자, 정상 어순이 아니고 형용사 또는 부사 또는 명사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as가 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요 어순일 때만 요 as가 양보의 뜻이야. 이 어순 아니면 니들 없어. 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올 때죠. 이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뜻 하나밖에 없어. 그냥 로스야. 로스. 로스 자격. 이렇게 여섯 개 잊어버리지 마시고. 찍히고 있나? 자, 이 지문에 as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 as는 뭘까? 이번에 as는 뭘까, 은규야? 무슨 뜻? 3번, 3번. 3번. 자, 보자. AI gains momentum and replaces people. AI가 자, momentum, 추진력, 추진력을 얻고 탄력받고 사람들을 대체함에 따라, 그렇죠? In jobs at every level, 모든 수준의 일자리에서 predictions are, 이거는 양쪽에 콤마가 있네. 양쪽에 콤마 있으면 삽입절이고 괄호로 묶고 해석은 뭐뭐하기에죠? 뭐뭐하기에 예측이 있기에 예측하기에 예측하기에 There will be a premium placed on people who have
high ability in AI. 감성 지능에서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놓여진 프리미엄이 있을 겁니다. 프리미엄이 뭐니? 이점, 뭐 장점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유이어 보자 유이어. 자 유이어 이제 2번이네. 자 그렇죠? Advantage 유리한 점 요거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옆에 하나 더 쓰자. Benefit 따지 benefit. 이것도 되죠? 여기 문법 놓여진 장점이니까 놓여진 수동 PP. 그래서 불러줄게. 높은 뭐? EI 감성지능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야? 프리미엄 또는 장점이 주어질 것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인데 자 왜 높은 EI를 가진 사람들에게 장점이 주어지냐 그 이유가 5번까지야 일단 3, 4번 읽고 빈칸 자, 3번, 4번. The emotional messages. 감정적 메시지들은 자, 표시하자. 명주동이죠. messages, 명사. people, 주어. send and respond가 동사지. 그러면 요 사이에 뭐 생냐? 관계사가 생략돼 있다. 사이에. 자, 관계사절 어디까지? 바로 치면 동사 앞에서 끊어. 그치? r 앞에서 끊어야 돼. 이렇게 꾸며줘. 자,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while interacting 상호작용하는 동안 자, 이거 ing냐 pp냐 해보자. ing냐 pp냐 앞에 접속사가 있어. 자, ing냐 pp 앞에 접속사 있어도 무슨 구문? 분사구문으로 가라 그랬지. 자, 분사구문에서 ing냐 pp냐 어떻게 푼다고? 주어랑 능수동 따진다고. 주어가 뭐야? people이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지? 능동, ing. 자, 해석 다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보내고 반응하는 감정적 메시지들은 까지가 주부고 주어는 뭐니? 꾸민 반윤말이 주어니까 messages가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복수니까 are. 이거 별표. 이거 되게 중요해. 앞에 ing가 주어 아니야. 자, 는 at this point 이 점에서 far beyond the ability of AI programs to mimic. mimic 뭐야? mimic 흉내내다죠. 인간을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는 AI 프로그램들의 능력을 far beyond 훨씬 뛰어넘습니다. 알겠어? beyond 뛰어넘는 거죠. 일단 이거 좀 보자. 10번 봐. 10번 mimic 흉내내다 모방하다 emulate imitate 카피 알지? 그 다음에 스토리 쓰자. 스토리. 자, 사람이 감성지능 면에서 AI의 능력을 훨씬 뭐한다? beyond 뛰어넘음이라고 써. 뛰어넘음. 그 다음에 4번 볼게. 4번 같은 얘기야. 자, 여기서 예지는 뭘까? As we get further into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우리가 스마트 기계의 세대로 더 들어감에 따라 이것도 뭐뭐함에 따라. 자, further 뭐의 비교급? far의 정도 비교급. 뭐 더 이상 더. 여기서 부사야 부사. 뭐 x? u를 a로 바꿔봐. farther 이건 뭐야?
far의 거리 비교급. 더 멀리라는 뜻이야. 안 돼. 여기서 내용상 정도야. 자, 더 들어감에 따라 it is likely that 이거는 그냥 외워. it is likely that that 이하인 것 같다. 뭐 that 이하인 경향이 있다. that 이하하기 쉽다. 너무하기 쉽다. 자, 대디야. Sensing and managing emotions. 감정들을 느끼고 관리하는 것이 will remain one type of intelligence that puzzles at AI. AI를 퍼서 당황하게 하는 한 종류의 지능으로 남아있기 쉽습니다. 그렇죠. AI는 감정 능력이 없으니까 당황시키겠지. 자, 퍼설이 중요합니다. 퍼설. 유이어 어딨냐? 퍼설. 5번 보세요. 5번. 당황하게 하다. Embarrass. Bewilder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읽고 스토리 빈칸. 5번 볼게.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것이 뭐야? This. 앞문장 전체. That 이하를 대절 끝까지 이거를 의미합니다. 생략된 건 별로 안 중요해. 자, people and jobs involving AI. 감성 지능을 수반하는 사람들과 일자리들이. 자, 주어 뭐죠? people and jobs가 되겠지. 복수네 are. 자, safe, 안전하대. From being taken over by machines. 기계들에 의해서 장악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대. 장악되지 않는다고. 이 아이가 높으면. 자, 여기 잘 봐라. take over, 장악하다라는 뜻인데. 일단 유의어 봐봐. 장악하다, 6번 보시면 지배하다 똑같지. dominate가 있고요. occupy, 장악하다. 근데 장악되는 거니까 여기는 수동태 동명사야. BNDP. 자, 마지막 6번 읽으시고 빈칸. 6번 조사 결과 나와. 자, 끝까지 보죠. 자, 한 조사에서 almost 3 out of 4 executives 4명의 이사들 중에서 거의 3명이 이거 아까 view ASB랑 똑같아. CASB도 A를 뒤로 간주하다 똑같아. 이 아이를 뭐로 간주해? must have skill for the workplace in the future. 미래의 직장을 위한 must have, 알지? 필수 기술로서 간주합니다. 자, must have의 유의어도 보자. 어딨냐? must have가 3번. 자, indispensable. 이게 없어서는 안 되래 뜻이고 vital, 필수적인 essential, 이것도 필수적인. 그 다음 누가 여기 you as는 뭘까? you as는 또 때문에야, 때문에 이유야. 자, 왜? the automatizing of routine tasks. 일상적인 과제들에 자, automatize 자동화하다. ing가 자동화. 일상적 기술들의 일상적 업무들의 자동화가 주어가 뭐죠? 이렇게 또 꾸며 주니까 automatizing이 주어지.
ing는 단수니까 bumps. s가 붙죠? 자, bumps up against the impossibility. 불가능과 bumps up 충돌하기 때문에 자, 뭐의 불가능? of creating effective AI 효과적 AI를 만드는 것에 불가능이야. 자,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 감정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것에 불가능. 이게 무슨 말이야? 감성 지능도 높고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지. 그쵸? 그 불가능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필수 기술이 돼요. 자, 그래서 빈칸에 못 들어간 이 필수 기술이 되겠죠. 이거 순서 묶어봐, 순서. 순서가 2 하나구나. 그 다음에 3부터 3, 4. 그 다음에 5, 6. 세 덩어리 순서 잘 보시고. 근데 꼭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포인트가 뭐니? 포인트가 5번의 this죠, this. this가 뭐야? 앞문장 전체. 뒤에 건 좀 쉬워. 자, 10번 치고 뒤에 거 하겠습니다.